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나 제가 메시지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와, 오늘 설교는 정말 레디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를 좀 다녔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가 산부인과를 다녀야 때가 되면 출산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 영혼이 영적으로 온전한 출생이 있어야, 본 어게인이 있어야, 거듭남이 있어야, 중생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과 예배 문화에 젖어 있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다. 문화에 젖어 있는 것으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 착각하지 말라. 문화는 문화고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 진짜 과격했다고, 진짜 급진적이었다고, 진짜 레디컬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레디컬이라는 이 말은, 제가 설교 제목에도 레디컬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급진적이다, 과감하다, 과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도 있냐면 본질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레디컬 체인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 기독교 신앙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로 쑥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디컬하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인 거죠.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 born again, 이런 레디컬을, 체인지를 경험하죠. 이게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라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도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 중심의 일이라면 후자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심인 레디컬 체인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 교계에서 이 레디컬이란 말이 회자된 게 그렇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블루힐즈 교회에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란노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회자되어지면서, 아, 그 개념, 급진적인 변화, 이것들이 교계 안에 회자되게 되었는데,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방문하게 되었다, 이 목사님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경내에 앉아 있으니 날마다 열리는 종교 의례로 앞마당에 수많은 인파가 북적였다. 우연히 현지 불교 지도자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리더와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니까 무슬림이 많잖아요. 얘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이 이게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견해였다. 사소한 시각의 차이서 있을 뿐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이윽고 나의 의견을 묻기에 이렇게 되물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신신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정상을 오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나는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산기슭에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이 저마다 저마다 각각의 길을 찾아서 그분에게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대답했다. 와, 정말 멋진 것 같네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시작부터가 레디컬한 거예요. 완전히 아래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신들을 찾아 올라간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완전히 아래위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레디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과 동시에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까지 레디컬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만은 굉장히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아니, 자식이 아버지 닮는데 그게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연스럽지. 있으면 자동되지. 그럼 제가 지난 주일날 소개했잖아요. 우리 교육자 자녀 가운데 제가 별명을 부르는 그 찹쌀모찌. 찹쌀모찌 소개했잖아요. 뽀얀 살에 그냥 몰랑몰랑한 찹쌀모찌. 거기다가 제 머리를 쏙 빼닮은 짱구 머리인 제 딸 아이도 뭐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리치몬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 아이가 제 설교를 듣고는 카톡으로 답이 와요. 내 이마가 어때서? 그러면서 저는 앞뒤 짱구여가지고 뭐 ET같이 모자를 쓰면 뽀대도 안 나오고 나는데 자기는 아니래. 옆모습을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진짜 황금 비율이래. 이러면서 뭐 톡이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영의 아버지를 닮아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성화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에 자신이 없다면 내가 아버지 자녀 맞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 그걸 다시 끄집어서 얘기해. 1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하나님을 본받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뭐와 같이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뭐와 같이? 보고 읽으세요. 똑띠 보고 읽으세요. 자, 뭐와 같이? 자녀같이.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야 될 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요. 계속돼야 될 성화의 영역들이 뭐냐,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용서예요.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뭐 얘기가 있고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절을 봐야 돼요. 4장 3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뭐 하라?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덩어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싹 다 우리는 죄 굳입니다.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싹 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자라면 제일 먼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 레디컬 영역이 뭐냐, 체인지의 영역이 뭐냐, 용서인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라고 말해, 가치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제 4장 마지막 절과 5장 첫 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이걸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또 들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그걸 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용서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마지막에 아들이 된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즉이라는 말은 오늘 1절과 연결되어져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말이, 그러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맥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말 의학계에서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뭐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지라는 게 뭐냐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가 건강히 살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면역 반응이 말이에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면역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 몸에 침투되어지기 전에 침투를 못하도록 그걸 프로텍트하고 막아내고 그 병균을 공격하는, 이게 면역이잖아요. 그런데 건강 멀쩡한 내 몸이 병균인 줄 알아. 내 몸이, 내 세포가, 내 혈액이, 사지백체를 돌아다니는 내 혈액이 병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해. 자가 면역 질환. 여러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질환은요 정말 답이 없대요. 답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용서의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성화의 영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까요? 용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희생입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행하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인데 걷다, 처신하다, 지휘하다, 집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라. 근데 이 단어가 왜 쓰였냐? 여러분,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런 것처럼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교리편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 생활편이죠. 에베소서도 다르지 않아요. 후반부에 이제 실천편, 생활편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저 사랑하라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마저 읽어야 돼. 마저, 마저. 자, 너희도부터 또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뭐냐? 자기를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지까지, 이 수준까지. 다시 말해, 희생의 삶을 사는 경지까지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점입가경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또 읽어볼까요? 뭔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예,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7대 불가사에 해당되는 건축물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유방이 막 24개 달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그 풍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 시민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을 금한다?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가 마저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요? 온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좀 도덕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좀 더 윤리적인 삶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죠.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용서도 희생도 온전한 삶도 음행을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사는 것도 어느 건 하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딱 감춰놨다가 조카를 하나 딱 소개해줘. 이게 압권이에요. 에베소서를 쫙 읽어보면 이게 막 우와 압권처럼 느껴져야 제대로 읽는 거야. 딱 이렇게 있다가 소개하고 쉽지 않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사나 싶고 막 이렇게 막 절망감이 들 때쯤 되었을 때 딱 조카를 내밀면서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따라하십시다. 레디컬한 성령충만. 18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용서도 어렵고 희생도 어렵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도 온전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도 다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는 조커가 뭐냐? 성령 충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말이에요, 뭐와 대조하면서 소개하냐면 술 취함과 대조해서 이 성령 충만을 소개해요.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주의 또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다시요.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좀 하급하게 얘기하면 멍멍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같이,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술 취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술 취함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요. 요즘 TV를 켜면 뭐 술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 술의 정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거 있으면 내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주십시오. 나는 얼굴 없는 역사상 최대의 흉악범입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당장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양같이 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난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같이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바이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나는 원숭이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쓰러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내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자제력과
맑은 물뿐입니다. 나는 술입니다. 어느 한 대목 틀린 게 있나요? 그런데 제가 왜 레디컬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냐면 오늘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술 취하는 거니까 별로 보기 안 좋고 건전하지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장을 딱 내놓고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왜냐하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에베소에는요 술과 어떤 혼음의 축제인 바카스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디오니소스신이죠 섬겼어요. 그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술에 얼큰하기 전 이건 기본이야 기본 뭐 기본인데 뭐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사를 하다 보면 술은 기본이 뭐 당연한 거죠. 에베소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속 문화의 대표 선수격인 이 술 취함을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면 승부를 띄우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 레디컬하죠. 어떤 타협점도 없어요. 마치 이건 뭐와 똑같냐면 우리 내면에 두 개의 자아가 팽팽하게 맞대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원이 있다. 육신의 소욕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고 생각과 판단이 저속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 뭐 거역하고 무시하고 성령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이게 두 개가 전혀 타협점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이 둘이 공존해. 쉽게 말하면 한 인격 속에 내 한 몸뚱아리 안에 내 마음 속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함께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레디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 단어 원어가 참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 뭐뭐로 부풀어 오르다 꽉 채워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만 뭘 의미하느냐면 열기구를 생각하면 돼요. 열기구 요즘 뭐 유명한 해외 관광지나 그런 게 가보면 막 각광받고 있는 게 열기구잖아요. 대형 막 고무풍선 같은데 막 불을 떼가지고 더운 공기로 꽉 차면 체온 만큼 부력이 생겨가지고는 하늘 높이 떠올라서 이렇게 다니자 꽉 채우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든지 오만 세상 것들 뭐 찌끄레기들은 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꽉 채우는 충만.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더운 공기를 한번 불 떼서 공급받아가지고 두둥실 떠올랐다고 해서 한번 떼면 됩니까? 여러분 열기구 안 보셨나요? 계속 불을 떼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럼 됐다? 아니 한번 막 아싸리하게 예배 막 한번 내가 드리고 내가 막 수련할 때 막 이빨 은혜 받고 막 내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이빨 찼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쩌면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성령으로 체험받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요 리필의 원리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뭐 음료수나 샐러드나 이런 것을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한 번씩 여행을 하다 보면 햄버거 가게에 뭐 이렇게 먹고 나면 막 사는 막 몸뚱이 이마탄 사람이 막 이만한 그냥 병 들고 거기 음료수 막 이빨 채워가지고 그 얼음까지 채워서 또 나가 리필의 원리죠. 저도요 성령 충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 한 번씩 하면 바짝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며칠간 여행을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핸드폰 충전. 그래서 충전기를 챙깁니다. 충전기는 당연히 챙기지만 거기다 막
뚜껑한 보조 배터리가 챙깁니다. 그리고 공항이든 어디든 자리에 앉으면 바로 막 전원 찾아가 연결해가 막 끼웁니다. 그죠? 여러분 휴대폰에 이 배터리가 이제 두 칸 남았다, 한 칸 남았다, 이제 간당간당하다, 이거는 아는데 우리의 심령은 괜찮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뭐라고요? 술 취함,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 세대 때 사모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기도도 안 해. 무슨 기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해. 오늘날 교인들은 그냥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거야. 예배 프로그램 안에, 어떤 부서 프로그램 안에, 프로젝트 안에, 어쩌면 다음 주에 특세도 그냥 프로그램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살아가고, 심지어 성령 없이 사역도 하고. 그러니 신앙 연수는 올라가지만 성숙되지 못하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빵빵하게 채운다. 너무 막 홀리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빵빵하게 채우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간증을요 직접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와서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계속 막 스케줄이 어긋나가지고 6년째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수년제 LA에 글렌데일이라는 좀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멋진 교회를 건축했어요. 대지 면적이 얼마냐? 2만 5천 평. 건축비만 해도 2천만 달러의 대역사를, 이민교회 지원이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대역사예요. 근데 그 건축 과정 속에 그 어렵다라는 이 지역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지역 주민 공청회를 네 번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통과돼야 돼.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대형 로펌에 유명 변호사를 앞세우고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첫 토소를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 믿지 않는 이 시청 공무원이 교회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공청해서 설득시켜.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첫 번째 반대가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면 소음이 발생되어지고 먼지가 생기고 동네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청 공무원의 변론이 뭐였냐면 어떤 건축 프로젝트도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지역은, 이 지역은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주민 공청회는 필요치 않는데 공장을 지을 바에는 공해를 유발해도 교회를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서서 설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에 공장 대신 교회가 들어온 게 훨씬 낫지 않는가 설득 끝. 두 번째 반대가 뭐냐,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성장할 거니까, 부흥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믿음이 훨씬 나. 교회가 성장한대, 교회가 부흥한대, 그래가지고 동네 주변에 소음이 발생되어지고 차가 많아져서 막 트래픽이 생기고 그럼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온 걸 반대한다, 이 논리였어요? 역시 시청 공무원의 변론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코스트코도 LA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게이지 않느냐, 따라서 교회 성장은 막을 수 없다, 그걸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 교회가 힘겹게 풀어야 될 문제를 시청 공무원이 다 풀어서, 이게 공청회라는 것은 풀리면 다 되는 거거든요. 성사시켜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죠.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만 5천 평 대지를
이제 돼지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으니까 흙으로 덮어야 돼.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이 흙으로 2만 5천 평을 덮는 것도 엄청난 액수였대요.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흙값 자체가. 근데 어느 회사가 말이에요, 대형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쪽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흙이 남았대.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을 수 없겠냐고. Why not? 부으라고. 교회가 필요한 만큼 흙을 싹 다 제공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주 수요일 여러분 행복 토크 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이건 꼭 보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내리자고 제가 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서은주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얼마 이 자리 어디 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 가든 막 그런 역사에, 그건 다 얘기할, 본인의 회심, 남편의 전도, 친정 어머니의 전도까지 이건 뭐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는 역사 일어났는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머리 털라고 교회를 나오는데 언제 나왔냐?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가 본인이 첫 교회, 오늘 우리 교회 발걸음 한 거예요.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말이에요, 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앞두고 시도 안 먹히는 그 남편에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야. 제가 그랬대요. 금요일인가 뭐 주일인가 제가 그렇게 간구했대. 아, 행축에 태신자를 동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응? 함께 손님들의 자리가 빚어보면 안 되니까 이제 태신자를 동반하지 않은 분들은 찬양대석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제가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 광고가 이북에는 막 와 청청평역처럼 그렇게 들렸대요. 나는 늘 예배당의 앞자리에 내가 앉아서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데 나는 태신자가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못 앉고 저 사이드에 앉아야 된다, 이게 막 청청평역처럼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게 무슨 청청평역이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분에겐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뭐라 물었냐면, 내가 늘 앉던 그 강대상 앞자리가 있는데 그 앞자리에 내가 앉도록 딱 하루만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걸 또 들어줬대. 행축 때 옆자리에 앉았대. 뭐 남편이 예배를 잘 드린지 안 드린지 뭐 난 별로 상관은 안 하지 않고 본인은 열심히 은혜 받고 막 그랬대. 근데 결신 시간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를 출석해가지고는 예수는 믿게 되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번에는 진짜 친정 엄마의 구원이 마음에 와닿았대요. 정말 막 가슴 저미게 와닿았대요. 혼자 되신 분이고 그런데 참 불도가 심해가지고는 남편 완고한 거는 유도 아니고 어머니 훨씬 더 완고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서은주 집사님이 기도밖에 할 도리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혼자 사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다가 급체를 하신 거예요. 체하셨는데 그냥 체한 정도가 아니라 막 정신이 혼미해 정도로 체하셨는데, 이 딸이 서 집사님이 이제 어머님 이제 돌본다고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딸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시냐면, 어머님이 씨도 안 먹혔는데 내 교회 가야겠다, 나 좀 교회에 데려가 주라고. 그게 바로 행축 바로 전주일이었대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엄마는 회개할 게 많으니까 6개월 동안 회개를 마치고 나서 나랑 함께 교회 가자 그랬을까? 아니죠, 당장.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친정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매일 성경을 세 장씩 봐가지고 1년이 지나면 통독을 할 수 있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한 것이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기 별명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별명이 뭐냐면 닭순이래. 닭순. 닥치고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닥치고. 아, 이거 기분 좋다. 야, 안 그래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는데, 야, 욕 비슷한 거 한마디 하니까 기분이 없어졌네. 닥치고 순종하세요. 나름 똑똑하다고 재고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로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닥치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역사도 레디컬한 거예요. 성령 충만만 레디컬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도 레디컬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이 레디컬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인도네시아 신학생 라덴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싸움꾼이었다. 싸움꾼. 회심한 후 한 번은 예수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마을에 주술사가 들이닥쳤고 라덴을 본 주술사는 한판 붙어보자는 심산으로 거칠게 시비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겠죠. 싸움에 정통했던 이 라덴으로서는 단숨에 제압하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겠다라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밖으로 나간 그는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주술사 정면으로 놓고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주변 사람들이 힐난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주술사가 대꾸를 하려고 입을 달싹이는 순간 갑자기 컥컥 대기 시작한 것이다. 기도가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갑작스레 벌어진 사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주술사는 땅바닥에 구르다가 숨지고 말았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라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퍼뜩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회란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때 그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 그럼 물론 이 라덴, 신학생 라덴의 사연은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죽어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자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은 뭘 얘기해? 그만큼 성령 충만도 레디컬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도 레디컬하다. 여러분, 지금 이 주술사 컥컥 숨이 막혔다 그랬는데요,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었어요. 울산대 이정훈 교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었던 그 20대에 이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답을 얻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물음,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 물음은 잠시 내려놓고 사회로 눈을 돌립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문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에는 뭐가 문제냐? 기독교가 문제다 이거. 혁명을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이 사회에서 싸그리 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집요하게 기독교를 내가 방해하리라. 그것도 전략적으로 방해하리라. 아주 논리적으로 깨부수리라 마음을 먹고 상대를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찾아 읽었대요. 쉬는 시간에 설교 방송을 들었대요. 종교개혁사의 위인들, 예를 들면 뭐 위클리프, 칼빈, 뭐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 책을 싸그리 다 탐독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빠짐없이 다 읽었, 신학서적 다 읽었어요. 아유,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잘 못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거. 뭐 하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느 날, 그날 또 선교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방송. CTS 애청자였대요. CTS.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비웃었대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죄인이란 설교였는데,
피식 비웃었대요. 근데 그 대목에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에 막 압도당해서 바닥에 엎드려졌대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온몸의 세포가 알겠더래. 온몸의 세포가 그냥 느끼겠더래. 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정훈 교수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중입니다만은 그동안 막 비판하려고 읽었던 이 성경, 신학 서적, 경건 서적, 비판, 정죄를 위해서 상시로 틀어놨던 기독교 설교 방송,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쫙 차올랐던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도바울처럼 변화되어져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복음 변증가가 되어졌죠.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이 강단에 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어, 자기는 진짜 어리석어 보였던 그게 지금은 자기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이분이 2022년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레디칼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아니, 복음 자체가 레디칼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용서도 어렵습니다. 희생은 더 어렵고, 빛의 자녀처럼 온전한 거, 그건 꿈만 같습니다. 하나하나하나 각계 전투로 추구하려면 우리는 다 지칩니다. 용서하려다가 지치고, 희생하려다가 더 지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 제시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올 가을 성령으로 그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성령으로 꽉 채우고 우리의 머리통을 그냥 생각 자체를 성령으로 완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찔러도 성령으로 예수로 여러분 속에 토해내지는 하나님 역사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